이성계 역사 테마 여행. 저희는 장수 용계 마을에 와 있습니다. 네. 용계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 개가 이게 닭개짜. 닭개짜. 예, 닭개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의 군대가 저기 뭐 금산, 용담, 안천 들러서 여기 아무래도 이제 밤 늦게 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룻밤 이제 숙식을 하고 군용을 여기서 풀고 네. 다음 날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뭘 기준으로 출발할 거냐? 그러면 닭이 울면 출발하자. 닭이 울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성계 군이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군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닭이 울면 그냥 바로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닭이 새벽에 안 울고 한밤에 울어버린 거예요. 한밤에. 엄청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으로 보면 새벽 5시에 울어야 할 닭이 네, 뭐 한 2시 정도. 2시 정도.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이제 하늘의 뜻이죠. 네, 닭이 원래는 네. 이제 새벽이 되면 닭이 울어야 되는데 네네. 뭐 닭이 속이 안 좋았는지 요즘 뭐 그 당시 관점에서 볼 때 하늘의 뜻이라고 하지만 뭐 어떤 그렇지. 뭐 신진대사의 문제도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닭이 네. 좀 일찍 울었어요. 일찍 그래서 울었어요. 이제 네. 어차피 약속을 한 거니까 야 첫 닭 네. 울면 가자라고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장수에서 그 당시 이제 외구가 있었던 인월까지 가는데 네. 한 거의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녁 무렵에 이제 이성계 군이 황산에 도착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좀 어두워져 가지고 왜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척구명도 보내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야 적군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왜구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달이 딱 뜬 거야. 아. 네, 높은 달이 네. 떠서 왜구의 적정을 살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달이 떠오른 동네, 그래서 그 지역을 오늘날 인월, 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원래 정상대로 닭이 좀 늦게 한 뭐 두세 시간 후에 울었다라고 한다면 이성계 군대의 출발이 늦었을 거고, 그러면 어두워졌을 거고, 그럼 이제 이성계 군이 인월 황산에서 전투를 못한 거죠. 그럼 이제 다음날 되면 이제 왜구들은 지리산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전쟁이 굉장히 장기전이 되는 거죠. 네, 네. 장기전이 되면 과연 이성계 군에게 유리할 게 있느냐. 또 전혀 유리할 게 없고 이성계 군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좀 기병 중심 부대였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황산 대첩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닭이 네. 다른 때보다 한 두세 시간 이상 울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성계 역사문화 탐방. 우리는 뜬봉샘에 나와 있습니다. 네. 뜬봉샘은 여기가 뜬봉샘이에요. 아, 여기가 뜬봉샘입니까? 예, 예. 잘 아시다시피 예. 금강 천리 물길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네. 문자들이 여기가 금강 발원지. 금강 발원지. 네, 여기서부터 이제 금강물이 쭉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뭐 전라북도 장수를 지나서 장수 무주 지나서 이제 의외로 이 금강물이 아래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북으로 올라가요, 도리어. 그래 가지고 충북 영동, 네네. 영동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죠. 그리고 대전 내려와서 이제 뭐 저기 뭡니까 부여, 그렇죠. 공주 부여 해가지고 군산 앞바다까지 나가는, 네, 거의 한 400여 킬로 네. 되는 천리길. 그런, 네, 이게 발원은 전라도에서 하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충청남도 지역을 네.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제 서해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금강 문화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백제 문화라고들 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뿌리가 우리 이제 전라북도 장수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금강 하면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성계 테마 기획이지만 네. 그거 물어보려고 이제 선생님 그러면 네. 뜬봉샘은 이성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제 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어가 네. 떴다. 근데 이제 떴다. 이제 주어가 뭐냐? 봉황이 떴다. 아, 봉황이 떴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뜬봉샘. 이게 이제 무지개 사이로 봉황이 올라갔던 지역이다. 여기가 네네. 와서 보니 샘이 있더라. 멀리서 네네. 보니까 봉황이 올라가길래 아. 와서 보니까 요 샘이 있더라. 그 뜬봉샘이다. 이성계 장군이 볼 때 그럼 이 샘물이 보통 샘물이 아니잖아요. 네네. 또 그래서 요 뜬봉샘 옆에서 또 또 기도를 또 백일 기도를 하면서 한 걸로 또 유명한데 네네. 자꾸 이제 왜 산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성계는 왜 이 산에 아까 뭐 마이산 은신사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실 상이암, 예, 예, 성수선 상이암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제 왜 산속으로 들어오느냐? 네. 결국은 그렇죠. 일단은 산 아래 마을은 지금 굉장히 탁하단 말이야. 이게 네. 특히 고려 마을은 외구의 침략, 홍건적의 침략. 거기다 그럼 외적의 침략만 없으면 뭐 그런 평화롭냐? 그건 또 아니었죠. 네. 그 당시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권문 세족들이 이제 어때요? 뭐 토지를 장악한다든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마음대로 이제 권력을 행행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던 상황.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성계 입장에서 볼 때는 차마 뭐 두 눈을 뜨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산속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네. 하늘과 가깝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산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혼란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은 무엇일까? 물론 두 가지가 있겠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선비였다라고 한다면 뭐 책을 통해서 했겠지만 이성계는 이제 아무래도 무인 출신이잖아요. 이제 무인 출신이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뜻을 물어봤지 않나. 이제 그래서 금척, 봉황, 하늘 이런 것들 어떤 새 나라에 대한 계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있겠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성계의 마음이 투영이 된 거겠죠. 이게 기존의 정치 권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네. 그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가능할 거냐? 네. 아니면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네. 또 이 안에서 또 세상을 계약해야 되지. 이게 네. 두 개의 마음이 네. 교차했는데 맨 처음에는 5대5였다가 아마 가면 갈수록 아마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마 네. 새로운 세상을 열지 않으면 백성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아마 점점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네네네.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과연 이성계가 꿈꾸었던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뭐 그게 두 가지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꼭 민주주의는 아니었겠지만 뭐 이성계가 꿈꾸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도전의 사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정도전이 뭐 1382년 3년 네, 그 이후부터 그 거의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항상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면서 같이 교감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꿈꾸었던 사상이라고 한다면 뭐 특정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누가 하나 권력을 장악을 하면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제 그래서 부패 절대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백성들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농업 국가다 보니까 농업 쪽에 있겠죠. 농업. 그러면 농업의 기본이 되는 건 결국은 땅인데 그렇다면 토지 문제 하면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꿈꿨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배부른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라. 네. 그래서 토지 개혁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토지 개혁은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게 토지 개혁도 국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는 개혁이냐, 네. 단순히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면 진짜 백성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해방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거의 토지 개혁에 가까운 네. 조선 시대 실학자들이 꿈꿨던 균전제의 수준까지 갈 거냐? 당연히 처음에는 균전제를 꿈꾸었죠. 네. 더 처음에는 이제 균전제를 꿈꾸면서 새로운 세상이 되면 기존에 있던 토지 제도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진짜 균전 네. 네. 할 거냐? 아니면 국가 재정이 안정되는 수준까지만 할 거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도 있고 네.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불행스럽게 이제 조금 이제 과점법이라고 하는 그런 소규모의 개혁으로 네.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성계의 철학이 부족해서냐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사회 경제 쉽게 말하면 농업 생산력 네. 발전 단계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토지계에 가까운 그건 조금은 힘들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성계는 과점법을 선택을 하고요. 다만 농민들에게 그래도 경작권은 보장을 해줍니다. 경작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들은 농민들의 경작권마저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어때요? 노비로 전락하는 아.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이성계는 그래도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최소한 농민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기본소득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기초생활보호 네. 이런 수준. 그래서 농민들에게 비록 토지를 일률적으로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은 제공해주는 그래서 네. 농민들에게 경작권까지는 보장해주는 네. 그러한 정도의 개혁까지는 그래도 이루었다. 네. 그래서 그 이전 사회보다는 그래도 농민들이 좀 안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농촌 중심의 네. 농업사회로 농업사회가 50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토대들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게 아닌다라고 한다면 뭐 임진왜란 때의 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런데 이제 양반 지주계급과 그다음에 일반 소농민이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시스템까지는 구축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성계가 네네. 그런 자기가 꿈꿨던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로 이 뜬봉샘에서 구상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뭐 뜬봉샘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마이산이 네. 될 수도 있겠고 임실 네. 성수산이 될 수도 있었고 이게 이제 하늘의 뜻이 보이고 봉황이 자꾸 보였다는 것은 네. 이성계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자꾸 이제 증조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증조들 봉황이 보이기도 하고 증조 그렇죠. 네, 증조. 뭐 금자가 보이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이제 임실에서는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그런 소리겠죠. 네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을 좌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계시로 자꾸 이제 들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백성들 하나의 설득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어떤 이런 정말 그 순간 천명을 받았다. 네. 그러니 백성들아 네. 나를 따르라 어떤 이런 증표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뭐 듭니다. 그것도 있겠고 이제 한편으로 볼 때는 이성계가 이제 요 전라도 지역에서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예, 어떻게 보면 전라도가 가장 힘든 지역 가운데 하나, 뭐 예나 지금이나 아~ 가장 힘든 외국의 침략도 좀 빈번했고요. 농경지대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권문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토호 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착취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를 일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의를 청취하는 과정, 민의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성계가 또 백성들이 마음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한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마음이 꼭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민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겠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성계가 신격화되는 아.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와 그 네. 백성들이 많이 만나면 많이 네.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신뢰가 신격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신격화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